자, 가죠. 크립전쟁, 이번에 할 게임은 크립전쟁이라는 게임입니다. 애플레이어로 애플의 뮤뮤로 돌리는 게임이고요. 녹색에서 뮤뮤로 바꿨죠. 그리고 구글 플레이였나? 거기 게임 받는 그곳에서 받은 게임으로 이번에 상위 랭킹에 있었고 4.6이더라고요. 스크린샷만 봤는데 좀 옛날 슈팅 게임처럼 비행기 게임처럼 그런 형식인 것 같고 약간 다른 형식이 추가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평이 좋고 평점도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서 받았는데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같이 해봅시다. 옛날 레저 크랩은 지상에서 번성했습니다. 잠깐만요. 파충류가 도래하자 상황은 변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들은 지하로 퇴각했습니다. 너무 화면을 춤췄나? 깊은 지하에서 그들은 크리스탈 방사선에 노출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스탈의 날카로운 갈고리와 다이아몬드 경과 등급줄을 무장한 그들은 전쟁을 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탈이라고 나오지만 방사능이라 그러지 않나요?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아, 좋아요. 자, 이렇게 갑니다. 확인. 어떻게 하는지 나오겠죠? 이렇게. 클릭하는 게임이네요. 오랜만에 했더니 키보드로 하죠. 키보드로 하면은 핸드폰을 하는 사람은 유리하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경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계속 클릭하는 것밖에 없고요. 뭐야? 탈피 0단계. 이게 별점이 굉장히 높은 요즘 되게 별점들이 짜고 민감하던데 재밌는 게임도 좀 적고 그러던데 4.5가 넘는 게임은 진짜 보증이 됐다고 할줄 그럴 정도로 또몇 명만 편점을 한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한 거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나 여기서 하는 거네요. 많이 있네. 한번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죠. 아, 2로 올라가네. 야, 센데. 이렇게 하나씩 먹어주면서 GPS도 나와. 레벨 10에서 진화를 한다. 레벨이 그럼 올라가는 거고 자주 좀 그래 봐. 이렇게 좋아요. 쭉 올려보죠. 오래 걸리네요. 그래. 뭐야? 일단 업글 이제 공격이 바뀌나 보네. 하나씩 사서 탈피는 레벨 650이고 그냥 오래 안, 내가 생각하는 건 약간 다른데 약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건줄 알았는데 다르네요. 하나씩 나오고 9겜이고요. 7겜은 되네. 말이 안 들어간다. 좀 슈팅 게임처럼 왔다 갔다 피하면서 뭐 키우고 이런 건줄 알았는데 다르네. 어우. 좋아요. 데미지가 뭐 말만 들어도 되는 거 같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쩌라고 이거를? 무시무시한 파충류입니다. 이들은 당시 도발하고 장난감 좀 다루기까지 합니다. 업그레이드해서 누가 보스인지 보여주세요. 갔네요, 그 걔는. 아, 그렇다고 합니다. 되게 잘 짜여져 있다. 하나만 클릭해도 두개 달라 보네. 조금만 더 해보자. 오늘
좋아요. 새로운 거 안 생겼죠? 아주 오래 비해요. 멀었습니다. 빨리빨리 깨면서 계속해서 눌러서 좋아. 다음 거 나오면 그냥 바로 삭제할 수 있게. 그래. 이렇게. 아, 좋아요. 빠르죠? 더 빨리, 더 빨리. 아, 이게 뭐야, 이 게임이야. 아, 좋아. 딥해서 이제 50까지 올라가. 어우, 손가락. 어, 제발, 그만둬. 에메랄드 크랩이 열렸다. 어, 좋아요. 이게 뭔, 나가는, 아, 나가네. 야. 여왕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여왕을 해볼까요, 그럼? 좀 더 모아서? 얼마 안 남을 것 같으니까. 여왕이 이제 순차적으로 풀리려나? 여왕 먼저 해보죠. 어우. 좋아요, 금방이죠? 아, 좋아. 복도 풀 겸 감기 하나 하고 들어가면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 여왕. 전에 한번 보고. 별 차이 안 나네, 에메랄드랑 잠수정이랑. 또 차이가. 보겠다. 열기. 열면은. 잠깐만요. 아, 나온다고? 주기적으로? 아, 깜짝이야. 없어진 줄 알았잖아. 어, 놀랐네. 데미지 몇이야? DPS 10이야? 데미지가 그럼 단일 몇이네. 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거 내 거 업그레이드 해서 좋네. 어차피 이거 손으로 만지기 때문이죠. 보스? 아, 보스 금방 녹죠. 금방 안 녹네요. 좋아. 아! 아, 저 한 번 할 줄 알면서 너무 짜증나.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클리어 해주고요. 그래요. 업그레이드하고. 초반이랑 다르게 업그레이드 할수록 올라가는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진다기보다는 좀 올라갈수록 적이 세지는 폭은 넓어지는데 내가 올라가는 수치 같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네요. 다음 거 레벨업을 하면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게 되죠. 와, 이거 뭐야? 아직까지 여왕 못 뽑은 사람 있을까봐. 이거? 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구나. 야, 신기하네. 잘 짜놨다. 이런 류 게임이 가끔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어, 잡을 수 있는 거네? 아, 아, 제발. 손가락만 더 아프죠. 컴퓨터 이거 많이 빠져서 하는 사람들은 박살났겠다. 터진다. 핸드폰 하는 사람. 계속 올라가네. 여왕이 필요할까요? 이거 훨씬 센 것 같은데? 전적으로 데미지가 많이 세졌죠? 그것보다 자수정 더 세졌어요? 20레벨 되면은 이제 올라가고. 와, 대신 어우, 야, 뭐야 이게 다. 어, 좋아. 뭐야 자수정. 아, 이게 이렇게 세진 거야? 진화 공격력 32%를 올리죠. 드릴로 얼마 세지? 아, 야, 짱쌤. 성류석 크랩이 열렸다? 뭔 소리야? 아, 새거. 아, 좋아요. 탈피도 있고. 맞네요. 한번 해보죠. 이거 그냥 다 잡을 것 같은데. 어, 능력을 해방시킬 수 있다. 아, 이런 게 있어? 야, 씨. 어떻게 좀 붙지, 이러면. 어, 야, 씨. 게임 이상해졌는데? 그래서 많이 올라갔고요. 고전변이 같은 거 일단 이거 업하고, 최대 레벨까지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어우, 어. 세도련변이 연구. 이거.
그거는 특별한 게 필요한가 보네. 어느 단계를 넘어가거나 뭐 각성을 하거나 하면은 더 좋게 되나 보네요. 한번 해보죠. 5분 10분 했나? 10분 더 해보죠. 5천이고 하니까. 이게 1만 주는 게 아니라 3 이런 식으로 주네요. 더 많이 주네요. 자, 한꺼번에 안 되나? 좋아요. 이제는 보스가 아니어도 천이 넘어가네요. 비싼 것 같은데? 이게 보스가 100대야. 지마. 회피 2%는 뭐지? 아니, 공격력 하죠? 좋아요. 금방 올릴 수 있긴 한데, 보스. 안 하긴 뭐야. 뭐야? 야, 많이 가본데. 신규 여왕. 새로운 여왕 망치 발톱. 망치 발톱 얼마야? 아, 망치 발톱 평타만큼 들어가네. 근데 이렇게 크리스탈 껍질을 얻고 강화가 돼도 걔들이 파충을 좀 못 이긴다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보스 자가 떠나 수전할 수 있는 거야? 야, 신기해. 좋아요. 쭉 올려서 그래도 올라갔으니까 280까지 올라가죠. 빠른데? 근데 깊이가 좀 깊어지고 있는데 100m가 되면은 뭐가 나오겠지. 뭐 깜짝 나왔고요. 파충류 사드죠. 진짜. 뭐야 이게. 100m 보스였어 걔가? 이거 신규는 뭐죠? 없죠. 보상받기. 뭐야 진화. 이런 게 또 있어? 저는 왜 다음 단계 진화를 하는 거냐. 전 진화해 나가는 거네. 합니다. 여기서 혹시 또 강화가 되나? 안 되네. 1이네요, 그냥. 뭔지 뭐 하다 보면 나오겠지, 슬슬. 10개. 벌써 또 됐어? 방패. 데미지로 할래요? 알게. 빨라 보이니까. 세다. 700이야? 야, 이거. 버프 말고 보스. 보스였나요 방금? 얘 뭐야. 좋아. 이거 잡으면 자동으로 먹네. 안 먹고 있다 기다리면은 자동 다음 거 죽으면 먹어지네요. 누르면 되겠다 열심히. 두 개로 하자. 쟤들이 없어지겠다. 좋아요. 자, 열심히 누릅시다. 일단 남자가 칼을 꺼냈을 때 물어 쓸어야죠. 좀 더 해보죠. 다른 것도 기능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1씩 올라가는데 2.5면은 거대한 크랩이 나오네. 75레벨 열리는 거야? 몇인데? 54? 금방이네. 금방이죠? 보스도 금방일 거예요. 금방이죠? 올라가는 폭이 예사롭지 않은데? 과일을 이렇게 먹는 손가락이 벗겨지는 거야? 맨날 귤을 하나씩 먹는 거야? 70% 됐어? 언제 되는 거야?
골드 획득량. 아, 좋습니다. 빨리 올리죠. 보스 금방 잡아주고요. 아이고, 아, 치면 여왕의 크랩이 5배의 공격을 준다. 쓸모없는 거죠. 가장 쓸모없는 거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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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모으면 된다. 몇이야 데미지? 60이지. 2500이야? 야, 잡고 잡고. 가끔 저렇게 많이 주는 애가 있는데 보스가 아니라 그냥 많이 주는 애가 따로 있네요. 보스 시간 제한이 있네요. 시간 남아 돌고요. 뭐야, 거대 틀의 별기 스킬이야? 야, 야, 잘 만들었다. 이렇게 단순 노가다 게임인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다. 야, 150이 열리고 돌연변이 연구 있고요. 신규 여왕 새로운 것도 있네. 크랩 3레벨. 이 정도 했으면은 다 본 것 같죠, 이 게임에 대한 컨텐츠는. 이거는 특수 연구로 시간이 지나면 준다고 해요. 근데 이거 퍼센테이지로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780, 370레벨 이후로 준다고 하는데. 아, 이렇게 아이템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류의 게임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젊은 튀어나가는 류의 게임이네요. 약간 클릭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류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별점 4.6에 굉장히 높은 별점의 게임이었네요. 자, 그럼 이만 뿅!